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정말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왔고, 지금 현재 어떤 공부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계획과, 그리고 지금 현장에 신규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신데, 정말 공부가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 불안해요. 2, 3단원도 불안하고요. 1, 4단원 거의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가이드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아셔야 되니까요. 자, 1, 2월 달에 오늘의 화학 개념편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겉핥기식의 개념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이거니까 이러한 형태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라는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문제 풀이법까지 다 제공을 했습니다. 내가 수능 현장에서 어떤 풀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일관된 풀이를 조금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한번더 3월 달에 더 깊으나 기출편이 오픈이 되면서 본교재로요, 다시 한번 개념 정리했고요. 개념 복습하면서 뭘 묻는 거다 분석하면서 여기에서 사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때 그때 문제의 양을 늘리면서 우리가 양측이라는 걸 하면서 속도까지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을 했을 때 워크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출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반드시 전문항 해설 영상을 좀 들어줘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전문항 해설 영상을 들으면서 아 이거 묻는구나 같이 분석하는 선생님과 같이 기출편을 그 기출문항을 분석하는 기회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도를 좀 많이 끌어올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휴강 기간 동안에 수능 처방전이라는 전 범위에 걸쳐서 말 그대로 제가 수능을 처방한다라는 뜻에서 전 범위에 걸쳐서 우리가 좀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엔제로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업로드가 되고 있는 문제편 엔제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엔제 문제고요. 그런데 다시 워크북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 워크북은요, 기출편 워크북과는 다르게 고의 문제까지 전부 다 소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까지 잡아낼 수 있는 양치기를 다시 한번더 하면서 마지막 파이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다시 한번더 전문화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들어보자라는 형태로 해서 두건 랩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가 되면 분자의 구조에서 3단원 마무리고요. 4단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도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9월 평가원 분석편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자료까지 같이 업로드를 해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자료 다운받으셔서 같이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9월 모의고사 대비 모의고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4회차로 예정되어 있는 결전의 화학 우정 모의고사도요. 10월 달에 오픈되면서 완강으로 같이 해설 영상까지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강의를 합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 인강 어떤 가이드를 세워드리냐면 학생들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선생님, 제가 공부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2, 3단원부터 먼저 해서 조금 불안함부터 먼저 해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2, 3단원을 먼저 하시고 1, 4단원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반드시 오늘의 화학 개념편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오늘의 화학 개념편이라는 그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이드를 세워보자라고 얘기하면 그럼 제가 개념은 공부가 되어 있어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것과 선생님이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뭘 묻는 건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제 풀이까지 있으셔야 내가 수능에 나가서 이 문제 풀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라는 일관된 풀이가 있으신 분들이 전 개념이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 버전으로 오늘의 개념편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4주에서 5주차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실 걸 권해드리는데요. 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문제를 풀고 인강을 들으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같이 공부, 같이 현장에서 호흡하는 형태로 공부가 되셔야 돼요.
자, 현장 버전이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설명하고요. 이걸 묻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1번, 2번 두 문제를 푸세요. 5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호흡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 뭘 묻는지를 배워서 그 방법 그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까지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세요. 자, 다시 뭐라고요? 절대로 혼자 문제 풀고 인강을 듣지 말아달라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인강을 보면서 문제를 푸시고 같이 현장에서 호흡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달라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2, 3단원부터 먼저 빠르게 공부하시고요. 1, 4단원으로 가시는데요. 쌤, 저는 2, 3단원은 괜찮은데 1, 4단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쌤, 제가 반수생입니다. 혹은 한 번 더 도전을 하는데 작년에 화학 반응식과 중화 반응을 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가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건 아시죠? 모든 걸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 4단원을 공부하실 때요. 자, 순서를 조금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 마찬가지 현장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혼자 문제를 푸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묻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걸 정확하게 배우시면서 그 방법을 녹이시면서 일관된 풀이를 배우셔야 거기에 유연함까지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물질의 양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화학 반응식을 공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쌤, 전 근데 1단원보다 4단원이 급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1단원에 있는 용액의 농도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밀리몰 쓸 줄 알아야 돼 라는 것까지 정확한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배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산과 염기로 가셔서 pH를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중화반응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 가이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드시 오늘의 화학 개념편 현장에서 호흡하는 형태로 4주 혹은 5주차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가 또 7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면 8월 달 1, 2, 3, 4주째까지 해서 5주 정도 계획을 세우셔야 마지막 주차에는 그래도 9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라는 걸 통해서 한번 실전 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9평을 쳐야 되지 않냐. 자, 현장에서 오늘의 개념편부터 지금까지 쭉 하신 분들은요. 6월 평가원이 수능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을 치고 나서 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9월 평가원은 두 번째 수능이야. 그리고 실수를 잡는 것부터 해서 이제는 난이도를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수능 실전에서 사용할 풀이도록 문제를 풀면서 실전 대비를 하면서 어때요? 수능 만점에 다가가는 방법의 형태로 마무리를 해서 수능에 임하자라는 그 커리대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빡빡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많이 공부를 미뤄두셨던 분들은요. 아, 절대로 공부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9월 평가원 전까지는 모든 범위의 공부가 다 끝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9월 모의고사 대비 퀄 모의고사가 오픈이 되거든요. 그걸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시면서 전문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일관되게 문제를 풀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숙지를 하시고 9월 평가원을 치시면 어떨까. 자, 절대로 이제 더 이상은 미루시면 안 되세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버전으로 아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있으면 오픈되는 9월 모의고사 대비 퀄모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하시고 도움도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